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등에 대해 면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장애인 건강과를 신설했는데요. 장애인 건강과는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 체계를 구축 관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건강 관련 복지 보건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동절기 한파가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이 크죠. 이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신청 기한도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뉴스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움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 TV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재 예방 대피 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고 특히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가족이나 이웃 등 조력자와 함께 대피하는 방법을 수록해 비장애인들의 안전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작된 영상은 안전한 TV 누리집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방송사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는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프랑스 메스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식을 갖고 합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3월까지 기능경기대회 전문훈련장인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 올해부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08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과 장애인 신규 고용 유도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08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신고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그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부터 발달재활 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납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와 미술, 음악,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먼저 장애 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1만 명 확대합니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 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와 인상 비율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중증장애아동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연간 돌봄 시간은 840시간이었지만 올해는 중증 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 시간을 확대해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본인 부담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북 개정판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 유형별 재난안전 가이드북 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가이드북 개정판은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간한 초판본에 소화기 사용법과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총 5종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각 상황별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을 담았습니다. 자연재난과 화재, 전기사고 등 사회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 대피 계획과 예방을 위한 준비 사항과 더불어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됐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영상으로 제작해 개발원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발간된 장애 유형별 재난안전 가이드북 개정판은 개발원 누리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낭독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면 낭독 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낭독 서비스는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인에게 도서 낭독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 농통역사가 수어 낭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정보 누리터는 지난 2009년부터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 낭독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2014년 청각장애 서비스 전담 인력인 수어 통역사를 채용해 수어 낭독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약자복지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외연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 현장.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약자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단순한 생계지원 등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돌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면서 약자복지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은 물론 장애인,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소득 돌봄 지원을 지속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가 약자복지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약자복지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사회복지계의 협조를 강조하며 함께 튼실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약자복지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저희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사회복지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계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푸드뱅크, 멘토링, 좋은 이웃들, 사랑 나눈 사업, 기업과 연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2,500억 원의 물품과 금품을 모아 사회적 약자인 40여만 명과 사회복지시설 2만여 곳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협의회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협의회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국민의 소리, 시설의 소리, 그리고 각종 협회의 소리를 제대로 정부에 전달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복지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정부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신년을 서로 축하하고 새 출발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사회복지 현장에 희망을 주는 밝은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나은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계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새 출발을 맞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에 간 대회의실에서 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사회복지공익법인입니다.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 조정과 정책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식이 함께 열리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34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 취임한 김성희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는 고통의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통의 인식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현장의 고통의 소리가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어 정책이 국민의 고통을 효율적으로 덜어주도록 돕는 것이 협의회의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정부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 산업단지에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방문한 청춘디, 한쪽에서는 마스크 포장이 한창입니다. 청춘디는 중증장애인 채용,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일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최대한 시설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립이나 뭐 다른 시스템의 지원인데 그러면 경제적인 자립의 가장 기본은 취업이다. 기업들에서 장애인들을 원하긴 해요. 장애인 취업이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생각보다 유지가 안 돼요. 서툴지만
무한 반복을 통해 직업인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직원들은 그 시간을 즐깁니다. A4 생산도 마스크 생산도 하는 것도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좀 일을 근데 굉장히 그냥 잘하는 편이라 그 멋진 그 인생을 좀 에이스답게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인쇄, 판촉물 제작, 복사용지, 마스크 제조를 담당하는 생산 라인과 마스크, 상품 포장 등의 인가공 직무를 병행하며 장애인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 기업들과 연합해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제정을 요청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평생 직장을 만들어가는 일,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2022년 주요 성과와 신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청에서 김명기 횡성군수가 주관한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민선 8기 주요 성과 보고 가운데 복지 분야 성과로는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슬로건으로 진행한 여성 친화도시 2단계와 평생학습도시의 재지정이 보고됐습니다. 이어서 올해 복지사업으로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과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및 초중고등학생 버스요금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특화 체험장 조성과 대학생 등록금,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 올해는 교육 분야와 결합한 복지정책 진행 의사도 밝혔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원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강원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교육 공동체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내 총 3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일에 춘천에 이어서 열렸으며 김태순 장학사, 윤정보 장학사, 특수교육교사,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건양대 연구진이 작성한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 공유와 함께 강원도 특수교육의 방향성과 교육청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출산 장려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출산 장려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아 출산 시 7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1,08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 지급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군의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군만의 상황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83명으로 세계 최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고흥군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과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산모에게는 건강회복비, 만 0세에서 1세 아이 양육에는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100일 사진 촬영권,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외에도 강진, 진도, 보성 등 전남의 각 지자체들은 새해 출산 지원을 큰 폭으로 인상해 첫째 아이에게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1월이 시작된 지 어느덧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도권 밖에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만큼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